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Andrew Nestor, your MC for the evening. I'd like to thank you all for coming here tonight on this still a little bit cold April evening. Before I move on, I would like to invite Director Sung Lee to come forward and give a short opening speech. Director Lee. Thank you all again for being here tonight to celebrate the paper release of a president. Have a great nigh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Mr. Lee. Without any further ado, I'd like to welcome Ms. Shin to the stage, or I guess she's going to sit there, and she's going to do her reading there. And she's going to read in Korean, but you're in the pamphlets you all have excerpts in English, so you can just follow along. Okay? Thank you. 안녕하세요, 신정숙입니다.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조금 있는데요. 방금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어떤 남성 독자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잠을 더 엄마는 사랑이라는 말을 듣는 어머니한테 너 괜찮은데? 했다고 그러는데 방금 또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자꾸 이렇게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니까 뭐 아시겠지? 그러고 안 알고 있다가 갑자기 하니까 무슨 일일까? 그러는 거겠죠? So you're supposed to be in contact. 이 작품을 읽고 그동안에 마음속에 묻어놨던 엄마에 대해서 모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서 이 작품 제가 지금 낭독할 부분은 이 책의 시작 부분입니다. It's going to be from the beginning. 이 작품은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딸, 아들, 아버지, 엄마 이렇게 각자 한 사람씩 그동안에 나와 엄마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첫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입장입니다. 딸의 입장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오빠 집에 모여있던 너의 가족들은 국립 끝에 전단지를 만들어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 근처에 돌리기로 했다. 일단 전단지 초안을 짜보기로 했다. 그가 엄마와 그렇게 나란히 누워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거리를 향해는 바람벽으로 찬바람이 쿨렁쿨렁 새어들어왔다. 나는 벽 쪽에 누워야 잠이 잘 온다. 엄마가 일어나더니 그와 자리를 바꿨다. 바람 들어오는데 그가 일어나 벽 쪽으로 가방과 책을 쌓아올렸다. 벗어놓은 옷까지도 쌓아올렸다. 괜찮다니까 그러는구나. 엄마가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서 자라. 내일 또 일해야 할 텐데. 서울 처음 보니 어떠세요? 숙직실 천장을 보고 나란히 누워 그가 보자. 별것 아니구나. 엄마가 웃었다. 넌 그날 서울역을 출발한 지하철 안에서 당신이 엄마를 깨닫는 데는 몇 분이나 걸렸을까? 지하철은 떠나는데 아내가 타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차는데 늘 흐르는 시간들. 당신은 당연히 아내가 당신을 뒤따라 지하철을 탔을 거라고 여겼다. 지하철이 남영역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순간 어떤 충격이 당신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 충격을 확인해보기도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지독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장난이 당신의 뇌를 뿌려치고 지나갔다.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 순간 당신 귀에 들릴 만큼 커졌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기가 두려웠다.
아내를 서울역에 두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행성거장을 지나간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그 순간, 당신이 옆 사람의 어깨를 쳐가며 뒤돌아보는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일생이 심하게 손상되어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17의 아내와 결혼한 이후로 50년 동안 젊어서는 젊은 아내보다, 늙어서는 늙은 아내보다 앞서 걸었던 당신이 그 빠른 걸음 때문에 일생이 어딘가로 굴러가 처박혀 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금은 보화를 내 앞에 쏟아놔도 그같이 오진 않았을 거다. 학교 보낼 때는 또 어땠게 내 이름표를 손수건이랑 함께 네 가슴에 달아주는데 왜 내가 으스스해지는 기분이었는지, 네 종아리 굵어지는 거 보는 재미를 어디다 비교할 거니. 어서 어서 자라라 내 새끼야. 왜 노래를 불렀네. 그러다 언제 보니 이젠 네가 나보다 더 크더구나. 엄마는 그를 향해 등을 세우고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주었다. 어서 어서 자라라 했으면서도 막상 네가 나보다 더 커버리니까는 네가 자식인데도 두렵대. 너는 다른 애들 같지 않게 말이 필요 없는 자식이었다. 뭐든 네가 알아서 했잖아. 얼굴은 이리 잘생기고 공부는 또 얼마나 잘했고. 자랑스러워서 난 지금도 가끔 네가 진짜 내 속에서 나왔나 신기하다니까. 봐라. 눈물이 한 방울로의 가면을 아래 흘러내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 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사를 보려는지 사제들이 줄을 지어 내 곁을 지나갔다. 나는 성당 입구까지 걸어나와 긴 회랑과 눈부신 빛에 둘러싸인 광장을 망하니 내려다보았다. 그제서야 여인상 앞에서 참아 하지 못한 한마디가 너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엄마를 부탁해. 준비한 만덕한 밥.